그래도 집에서 꼭 유빈요가, 핏분 유빈요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유빈요가 꼭 따라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왕초보에서 넘어가서 중급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조금씩 어려워지고 그리고 스탠딩 서는 동작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해주시고, 오늘은 척추 측만 협착증, 더우니까 움직이기 싫으시고 계속 이렇게 축 처지게 되죠. 그래서 허리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척추 협착증 측만증의 좋은 자세를 들어갈 겁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구를 사용할 건데요. 저는 오늘 힙업밴드를, 핏분에서 나온 힙업밴드를 사용할 건데, 집에서 이렇게 조금 늘어나거나 하는 게 없으셔도 됩니다. 안 늘어나는 상품이 더 좋고요. 그 타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깨너비로 하셔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힘드실 경우에는 어깨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가능하시면 어깨너비로 해서 시작이 되고요. 양발을 골반 넓이로 맞춰준 상태에서 양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으시고, 이 공간이 없으시면 그냥 타올 잡았으면 이렇게 끝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들어가 볼게요. 어깨 넓인 상태에서 숨을 들여 마시고 서로가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느낌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 자, 들여 마시면서 올라오셔서 팔꿈치를 살짝 접습니다. 혹시라도 손이 안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끝을 잡아볼게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보내서 골반을 먼저 오른쪽으로 밀면서 왼쪽으로 가주세요. 자, 이때 너무 힘들거나 허리가 앞으로 숙여진다 하거나 얼굴이 나오시는 분은 발을 조금 더 많이 넓게 벌리세요. 넓게 벌릴수록 편하고요. 좁게 이렇게 간격을 좁힐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힘드실수록 넓게 벌리시고 들여 마시고 동작 들어갈게요. 팔꿈치 접어 골반 밀어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갑니다. 서로 판단하게 당기는 느낌에서 시선을 하늘 보시고 들어 마시면서 다시 올라와 내쉬면서 왼쪽 골반을 밀면서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어서 오는데요. 주의할 점은 이렇게 팔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복부 등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마시며 올라와 이 타올을 목이랑 머리에 있는 부분에 살짝 받쳐줍니다. 팔꿈치를 마시고 골반을 앞쪽으로 밀면서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보내서 내쉬면서 뒤로 빼. 이때 팔꿈치를 열어주시는 것도 좋으나 힘드시면 팔꿈치를 얼굴 쪽으로 모아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가세요. 자, 뻣뻣하다 하시는 분은 무릎을 접으셔서 팔꿈치가 종아리에다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타올로 머리를 누르면서 등을 말아 올라오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좋거든요. 허리 힘도 생기고 복부 힘도 생기고. 그 상태에서 지금 하신 동작을 다섯 세트 하시고 다섯 카운트 가세요. 한번 한 세트만 같이 해볼게요. 들여 마시고 팔꿈치를 접어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면서 왼손 오른손을 팽팽하게 당길게요. 힘드시면 정면 보시고 가능하면 하늘 바빠 4 복식호흡 하셔야 돼요. 3, 2, 1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골반 밀어서 복부 등 쪽으로 밀어서 하늘 바라보시고 5, 4, 2, 1 너무 잘하셨어요. 들어 마시고 손 머리 뒤쪽으로 보내시고 팔꿈치 모으셔도 되고 넓게 벌리셔도 돼요.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골반 밀어 5, 힘드시면 팔꿈치 모으시고 3, 2, 1 들어 마시면 천천히 돌아와 내 팔꿈치가 종아리에 다리를 펴서 나으셔도 되시고 힘드시면 무릎 점 5, 고개를 깊게 숙여 머리 뒤쪽을 바라보시고 엉덩이 앞으로 밀어주시니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 2 들어 마시면서 등을 말아 천천히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고 꼭 따라하는 게 중요하니까 집에서 밴딩 없으셔도 돼요. 그냥 타올 가지고 자신의 어깨너비 맞춰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편은 이 팔꿈치를 펴서 조금 더 강도 있게 들어가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하시는 이 동작은 진짜 척추 측만 협착증이 좋으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좀 강도 있게 운동하고 싶다 하시면 서서 하는 이 타올 요가를 꼭 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이버 TV, 카카오 TV,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봐주세요. 더운 여름 핏분 유빈 요가로 더위 싹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